김현정의 뉴스쇼. 이번 주 이 시간은 송년 특집. 2015년 다시 보고 싶은 장면들로 꾸미고 있습니다. 올 한 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또는 울컥하게 만들었던 명장면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인데요. 오늘 만나볼 분은 지난 4월 화재 진압 현장 한 구석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 허겁지겁 컵라면을 먹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일명 컵라면 소방관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사나이죠. 홍치성 소방장을 만나봅니다. 당시 저희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출연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분인데요. 어떻게 여전히 화재 현장에서 컵라면 한 사발 하고 계실까요? 연결해보죠. 홍치성 소방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소방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부산진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장 홍치성입니다. 여전히 씩씩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요즘도 저 화재 현장에서 컵라면 드십니까? 네, 뭐 저희들 끝날 사건 이후로 큰 대형 화재가 없어가지고요. 그렇게 현장에서 뭐 컵라면 먹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. 아유, 다행입니다. 다행이에요. 그 사진이 화제가 된 게 지난 4월이었어요. 그때 어떤 현장이었는지 아마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좀 큰 화재였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 지난 4월 3일이었습니다. 그 워낙에 큰 화재였기 때문에. 네. 저희들이 이제 지원 출동을 나가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꽃이 상당히 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먼저 그 투입되었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. 그렇죠. 저희들이 큰 불길을 어느 정도 잡았을 때는 거의 뭐 날이 밝은 상태였기 때문에. 예. 거의 한 7시간, 8시간 정도 화재를 진압했던 그런 뭐 대형 화재였습니다. 7시간, 8시간 꼬박! 화마와 싸우고 나서 그야말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그것도 뭐 한 구석에서 뭘 제대로 차리지도 않고 그냥 드신 거예요. 그렇죠. 아니 근데 밤새도록 그렇게 불을 껐으면은 어디 나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뭐 저희들이 화재 현장 특성상. 네. 저희들이 잠시 나와서 쉬더라도 지나가지 못했던 그 잔불이 또 되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잔불. 저희들이 항상 다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저 불이 잡혔다라고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그 현장을 못 떠나시는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참 어려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마치고 먹는 컵라면 맛은 어떻습니까? 저희들이 뭐 밤새 작업을 하면서. 네. 좀 쉬면서 컵라면 먹을 때는 뭐 솔직히 그 맛은 정말 맛이 좋습니다. 좋고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면 몸도 좀 많이 녹고 추위도 조금 많이 녹고 그렇습니다. 비록 설렁탕 육수는 아니고 라면 스프 국물이지만 그 국물에 몸 녹일 때 그 맛이 꿀맛이에요. 제가 오늘 인터뷰하려고 기사를 찾아보니까요. 최근까지도. 네. 응원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. 네네. 국민들한테 응원의 말, 칭찬의 말 많이 들으셨죠? 아, 네. 뭐 저희들한테 진짜 일상적인 생활인데. 어떻게 보면 뭐 이슈화가 될 만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. 아이고, 예. 많으신 분들께서 뭐 저희 소방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격려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. 그래요. 지금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많은 격려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? 뭐 한 분이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.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. 가장으로서. 그러고 보니까 어린 자녀 둔 가장이시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아빠 사진 보고 아이들 좀 부인은 뭐라 그러세요? 뭐 애들은 상당히 좀 많이 좋아했었고요. 뭐 아빠가 뭐 인터넷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상당히 좋아했었는데. 예. 뭐 집사람은 그렇게 뭐 썩밝은 표정은 아니었었고요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빠들이 일하러 나가면 사실 일터에서 뭐 어떻게 고생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예. 그 허름한 구석에서 허겁지겁 컵라면 드시는 모습을 부인이 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. 이해가 되네요.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사진 속에 방화복이라고 그러죠? 그 입으신 옷을. 네, 특수 방화복입니다. 예. 그거를 보고선 하도 허름해서 아니 그 큰 불을 잡으러 들어가시는 분이 저렇게 허름한 걸 입나 해서 또 마음 아파했어요. 그 방화복은 좀 새 걸로 갈아입으셨습니까? 네, 뭐 저희들 그 화재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이제 보급이 새로 다 되었고요. 또 얼마 전에도 그 뭐 소수 방화복이 또 직원들한테 다 새로 또 보급이 되었습니다. 아유, 네. 다행이네요. 다행이네요. 네.
아, 홍치성 소방관님. 제가 저 이번 주 특집 나오는 분들께는 다 새해 소망을 여쭙고 있어요. 네네.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, 내년 소망. 아, 뭐 항상 그렇습니다. 뭐 저희 가족들, 그리고 또한 또 저희 현장에서도 저희 직원분들, 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현장 활동 잘 하셨으면 하는 게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아이들에게 바람이 있다면? 공부 좀 잘하고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. 아, 몇 학년 몇 학년이에요? 지금 5학년하고 2학년 있습니다. 5학년, 2학년. 이름이 네네. 뭡니까, 아이들 이름? 어, 큰 놈은 석준이고요. 예, 예. 예, 뭐, 딸은 서인입니다. 석준이, 서인이? 네네, 그렇습니다. 그, 아빠 사진 나온 것만 해도 그렇게 좋아했다고 했는데, 방송 출연하신 김에, 석준아, 서인아 하면서 한마디 하시죠. 아, 석준아, 서인아, 그, 아빠가 항상 그, 피곤하다는 이유로, 그, 너희들하고 같이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,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, 예. 그래도 뭐, 아빠 잘 이해해주고, 아빠 잘 때 조용히 해주고 해서, 너무 고맙다. 그 뭐,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. 아. 아빠 잘 때 조용히 해줘서 고맙다.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울컥하나요? 그래요. 소방장님, 내년도에도 그 원하는 소망들 다 이루시고, 자랑스러운 네. 아빠, 훌륭한 소방관으로 우리 곁에 남아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컵라면 소방관으로 올 한 해 유명했던 분이죠. 부산진 소방서 홍치성 소방장이었습니다.